내일은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는 이번 비는 내일 이른 새벽부터 시작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북서 내륙에서는 비가 지면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어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3도, 함안이 0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의령이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도, 사천이 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합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